오케이. 땡큐. 작가님. 예. 자, 우리가 예. 호텔에서 또 묵었고 이제. 예, 묵었죠. 와이파이 되냐도 물어봤고. 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예. 어, 쇼핑도 했죠. 쇼핑했죠. 저 갑자기 제가 왜 이러죠? 그러게요. 버퍼링? 맞아. 그러면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예. 배 고프죠? I'm hungry. 흥글리 하면 안 돼. 나 이럴 줄 알았어. 너무 잘했는데 R 발음이 또.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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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I'm hungry 이렇게 하실 분 없는데 예. hungry,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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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way 잘하셨습니다. 네. 뭘 잘했죠? 뭘 잘해요? 바로 영어로 나왔다는 게 잘한 거고. 아 예. 예. 그리고 또 작가님뿐만이 아니고. 예. 예. 그런 실수 아닌 실수를. 많이들 하세요. 뭐 헝글리 막 이런 거요? 헝글리. 어, 어글리처럼. 어글리. 어 맞아. 어. 오, 말 너무 잘하셨다. 예. 어글리랑 헝글리랑 R 하고 L 발음이 대표적인. 어글리 하면 또 틀려. 어글리라고 해도 그거는. 그렇죠. 어글리 하면은 나는 동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자꾸 해주셔야 아. 저도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시기 편하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네. 이거 보시는 이제 분들도 아 맞아 나도 그래.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배울 예. 수가 있으니까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실수하고도 잘했어. 그럼요. 네. 너무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네. 우리가 이제 여행하면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이제 먹는 즐거움이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레스토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들어갔죠.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가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그렇죠. 요즘에 이제 또 이렇게 뭔가 맛집 많이 뭐 있고. 그렇지 그렇지 예. 맛집을 여러분이 챙겨가지고 챙겨가서 가실 건데 조금 유명하다 하는 데는 네. 다 웨이팅이 있는 거라. 웨이팅? 웨이팅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줄 서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대부분 이제 한국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조금 이제 유명한 관광지 같은 데 가셔가지고 예, 예. 맛집 찾아가시면 많이들 기다리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기다리겠다 이거야. 예, 근데 예. 10시간 기다려야 돼. 안 되죠, 그는. 좀 오바했어. 예, 하여튼. 예. 오바했어요. 1시간 기다리래요. 예. 전 안 가요. 저도 가기 싫을 것 같아요. 맥시멈 한 20분? 아. 30분 이 정도면. 30분이야, 뭐. 오케이, 예. 하는데. 맞아, 1시간 이러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네.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맞아. 물어봐야 돼.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맞아, 물어보잖아. 카운터 가가지고. 맞아, 맞아. 기다리는 건 내가 알겠다. 이거 사람들 그렇죠. 앉아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예.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요걸 물어볼 거예요. 잘 봐봐요. 네, 잘 볼게요. 나 말고, 나 말고, 예, 예. 제기나 그래서 비썰미.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네.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요걸 좀 물어볼 건데요. 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어를 만들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이거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어 동사를 잘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예. 이거는 내가 뭐뭐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물어본 상대방한테 그렇죠? 혹시 기억나요?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Can I? Can I? 그렇지. 예.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Can I에서 Can을 바꾸면 돼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Can 예. I는 예.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해도 되냐? 그치? 근데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우리가 Should라는 거 있어요. Should. 그렇지. Should. Should가 사실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는데요. 예. 해야 됩니까? 얼마나 해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도 should를 써요. 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어. 근데 해야 합니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다른 게 있는데 예. 우리가 지금은 should로 한번 가봅시다. 네. 그래서 should I? Should, should I? Should I? 이러면 should I? 해야 합니까? 이런 거예요. 해야, 아. 그냥 중요한 거는 네. 얼마나 많이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잖아요. 하우롱? 그렇지. 맞아요? 아니 내가 할 말 너무 해버려가지고 내가 할 게 없어. 아니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궁금한 거, 가장 내가 알고 싶은 거를 맨 앞에 놓는 거야. 그러면 하우롱이 앞에 가요? 그렇지. 어... 그래서 야 너 이름 뭐야? 라고 했을 때도 뭐가 가장 궁금한 그렇지, 거야? 그렇지, what? 이지, 그렇지. 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도 어떻게가 가장 궁금하니까 how? how가 먼저 아. 들어가는 거야. 너 어디 살아? 라고 했을 때도 어디가 가장 아, 궁금하니까 왜요? where 먼저 나가는 거야. 앞에 붙이시고 예. 그 다음에 should I 하시고 아.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사만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 예. 그냥 기다리다가 기다리다 wait, wait. 그러니까 예. 갖다 조합을 딱 붙여놓으면 how long should I wait 그치 어... 너무 쉬워 예. 지금 김 작가님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게 예. how long should I wait을 머릿속에
이 어순을 잘 맞춰가지고 하려고 순서를 맞추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그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How long이라고 해서 가장 궁금한 거 먼저 맨 앞에 갖다 붙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해야 준비? 합니까? 하면 should I? 할 수 있습니까? Can I? 그렇지. 예. 뭐가 그렇지요? 너무 잘하셨어요. Should I? Can I?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How long should I wait? 이렇게 예. How long should I wai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 30 minutes, 1 hour, 10 minutes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예, 그건 알아들을 수 있겠다.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숫자는 예.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럼 10 하면 은 오케이. 아. 30, 오케이. 1 아. hour, bye. 이러고 아, 나오시면 아, 그럼 bye 하면 돼요? 아니지, 그냥 그럼요. 그냥 아, last too long 이렇게 너무 너무 길다. 아, just strong. Maybe next time. Maybe next time. 다음에 봐요. 뭐 이런 건가요? 나중에 봐요. 이렇게 아, 하고 이제 가시면 되죠. 네. One hour 한대 봐봐요. 가면 좀. 그렇지. 한 아, 시간이요. 그렇구나.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나 가는 걸 앞서 가시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거 해주시면 되고 네. 이제 우리가 들어갔어. 네. 들어가서 네.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여러분. 뭐 네. 내가 이거 시킬 거예요, 저거 시킬 거예요. 물론 네. 그런 표현들 알면 좋아요. 네. 그리고 그런 표현들은 여러분 이제 책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사실은 만약에 네. 모른다고 쳤을 때는 this 뭐 이 정도만 네. 해도 사실은 괜찮으니까. 네. 근데 밥 먹고 나가서 돈 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그 계산 카운터 가셔가지고 네. 돈 내시면 돼요. 맞아요. 그런데 미국은 예. 혹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팁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죠. 아. 팁을 놓고 가야 돼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래서. 아, 이제 내 테이블에다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서 보통은 예. 이제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와요. 와가지고 계산서를 주고 가요. 아~ 그럼 거기다가 이제 팁 적어놓고 카드로 계산하시면 네. 이제 팁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00원 내가 팁을 놓고 네. 싶어. 네. 그럼 카드 그 토탈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얼마 긁혀지길 바랍니다 하는 그 토탈 금액에다가 네. 팁 적어놓고 예를 들어서 음식이 뭐 18,000원 나왔다. 네. 그러면 네. 거기다가 내가 입을 해놓고 나중에 보면 내 카드 2만 원이 긁히는 거야. 2,000원 내가 팁으로 계산하고 싶으면 2만 원 긁히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예. 팁을 줘야 돼요. 혹은 아~ 뭐 현금으로 계산하시면 그냥 팀만 딱 놓고 가시면 돼요. 뭐 anyway 여기 계시면 네. 보통 와가지고 계산서를 주고 갑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밥을 다 먹었는데 예. 무슨 정말 비싼 그런 웨이터 그러니까 비싼 레스토랑이 있는데 가면은 웨이터가 나만 지켜보고 있겠지 이렇게 예. 그러진 않잖아요. 대부분 아, 그런가요? 바쁘시니까 다들 아 그렇죠. 예. 나 나만 쳐다보고 이렇게 밥 먹는 이게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예. 그렇지? 예. 아, 준비됐네. 돈 낼 준비 됐나? 거 가는 게 아니니까 내가 알려줘야 돼. 아 그래야 오니까 그쵸 아. 어 저 계산서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지. 와 이거 어렵다 이거. 그치 계산서 주세요 계산서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거 그 뭐라고 그럴 거야. 일단 근데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지 사람을. 불러야지. 뭐라고 불러요? 뭐 웨이터 이럴 순 없잖아요. 여기요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냥 아, 이렇게 불러,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네. 부른다기보다는 네. 저기요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저기요라는 게 헤이라는 게 있는데 헤이는 굉장히 아니, 조금 약간 헤이 이거잖아요. 그래요.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냥 예. 바로 계산서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예. 가장 쉬운 표현이 check. 예. check? 누구시에요 그러고? check. 너무 쉬워. 근데 가만 앉아가지고 check 이러면 돼요? 그치. check please. 아 check please. 아. check please. 이렇게. 아. 좀 크게 말해야 되겠네? 들려야 되니까? Check please!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아, 그러니까. 사람들 많으시면 Check please! 이렇게, Check please!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너무 좋아요. 유후! 유후! Check please!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네. 하시면 돼요. 계산서가 네. check이라는 건데, 사실은 bill이라는 표현도 있긴 있어요. 빌지, 빌지 그러잖아요. 빌지 하잖아요. 네. bill이라고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요. 네. 보통은 다 check이라고 check. 얘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에서만 빌지, 빌지 그러는 거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근데 얘는 사실 약간 좀 여담이긴 한데 예. 비, 뭐 Can I get a bill pleas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 예. bill please 이렇게 하면 bill please? 사실은 bill이라는 게 이 뭐라 그랬지? 우리 만 원짜리 그 지폐 이런 예, 게 예. bill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bill 같은 경우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근데 사실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아, check please. Please. Check, 좀 멀리 있으면 check please.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제 레스토랑에서 써먹을 수 있는 네. 두 가지 표현을 좀 공부를 해봤어요. 네.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How long should I wait?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계산서 주세요. Check please. 어우 너무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두 가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네. 레스토랑에서 아주 맛있는 식사를 즐겁게 네. 하고 나오실 수 일단 있습니다. 일단 마음이 편해요. 그렇지. 네. 필요하니까. 조언하고 끝이 딱 확실하니까. 오케이 great.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즐거운 레스토랑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잘 먹을게요. 바이바이. 네.